관계를 유지하려 매번 내가 먼저 연락하진 않습니까?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만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느 순간 불균형이 느껴지고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매번 안부를 묻고 만나자고 연락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면 상대와의 우정관계를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함께 만나면 왠지 기가 빨리지 않습니까? 친구와의 시간은 즐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자주 기운이 빠진다면 그 시간이 온전히 즐겁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함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치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친구와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왜 이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지 이유를 생각해낼 수가 없다면 또는 친구와 교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면 의무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는 나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꾸만 선을 넘진 않습니까? 나의 경계나 선호를 친구에게 표현했을 때 다른 의견을 강요하거나 나의 경계를 무시한다면 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의 비판이 두렵습니까? 친구에게 비판받을까봐 두려워 무언가 숨기기 시작했다는 건 더 이상 친구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당신을 자주 비판하고 그럴 때 기분이 어떤지 표현했음에도 변하는 것이 없다면 그 우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 때가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이 잘 풀릴 때만 친구이진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좋은 친구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닥쳤거나 힘들고 괴로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친구가 알았을 때 나를 들여다봐주고 지지를 보내는지 아니면 친구 본인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는 나를 경쟁자로 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친구가 종종 나를 앞서려는 게 느껴지거나 칭찬하는 듯 하면서 모호하게 비꼬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잘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한다면 경계심이 높아지고 신뢰에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 긴장이 생길 겁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에서도 의견의 불일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